카메라 또 왜 켜놓으래? 내가 저번에 해변 가자 그랬잖아? 어 오늘 갈라고 오늘? 응 이미 시간 다 끝났는데? 그럼 바로 집에서! 홈 바캉스 밖에 한번 비춰줄래요? 저 많은 택배가 네 그렇습니다 오늘의 준비물이죠 자 오늘 우리 집 거실은 하나의 바캉스장이 됩니다 아니 해변을 가자 했잖아 응 해변은 만들 거야 여기 그러니까 해변을 어떻게 만들어? 잘? 이라고 한 순간 꽉 쥐어진 마네시의 두 주먹 바다를 만든다는 거야? 수영장을 만든다는 거야? 바다도 만들고 수영장도 만들 거야 걱정하지 마 하여튼 준비는 이미 끝났으니까 바로 가시보죠 슉! 뭔데? 언제 입고 왔어 이거? 오늘은 바쁠 것 같아서 미리 수영복을 입고 왔습니다 아 나 진짜 바다 가고 싶어 진짜 바다 안 부러 나 부르지? 안 부러 자 따라오세요 가기 싫은데요? 빨리 따라오세요 집에 있으면 안 돼요 그냥? 아 내가 갖고 들어갈게 해변 하면은 제일 떠오르는 게 뭐야? 해변? 바다 어. 바다! 바다 하면? 모래가 필요하죠 예 그래서 모래를 60kg이나 사왔습니다 근데 물을 여기 깔 거 아니지? 물? 어. 아니 그치 나중에 깔 거야 어쨌든 깔긴 깔 겁니다 자 파라솔 진짜 파라솔 산 거야? 사실 파라솔이 아니고 조금 큰 우산을 샀는 겁나 뭐지나 파라솔을 산 건가? 차라리 파라솔을 사지 왜 우산을 산 거야? 예산이 부족해서 뭐 다른 이유가 있었겠어요 아니 그래 저 큰 박스는 뭔데? 저건 알바생이야 알바생 부인 공고를 했지 아무튼 이제 대충 구색은 다 갖춘 것 같으니 하나 둘 셋 쇼파를 밀고 본격적으로 해변을 만들어 보려 했는데 들어 뭐하냐 들켰네 아무튼 몇 달 만에 쇼파를 드러내니 각종 쓰레기들 사이에 웬 찝찝한 갈색 찐득이가 눌러붙어 있더라고요 이거 봐 이거 똥 누가 샀냐고 이따가 이거 똥 좀 빨리 닦아줘 자 이거 닦는 거는 우리 알바생이 고생해 줄 예정입니다 알바생 어디 있죠? 아까 밖에 있었던 자 이쪽으로 오시면은 우리 알바생이 여기서 짜자잔 그럼! 자 인사해! 오늘의 알바생 나루알 프레오입니다 어? 귀여워 욕겨워 이 친구 이름은 나루알 프레오로 진공 및 물걸레질 끝판왕이시다 이런 분은 어렵게 제가 모셔왔습니다 네 이렇게 어렵게 모셔온 고급 인력에게 여기 있는 똥을 닦으라고 시켜보면 재밌겠죠 그치 솔직히 안 닦일 것 같아 이거는 뭐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하는 거죠 일단 나루알 프레오를 작동시키고 1등석에서 지켜봐 주도록 합시다 간다 잠시 후 점점 얼룩 쪽으로 향하는 녀석 닦인다 얘기할래? 아 이거 솔직히 못 닦을 것 같아 나도 못 닦을 것 같은데 이거 간다 아니 아직 몰라 그래? 살짝 묻어있던 아니야 이 녀석은 사천왕 중에 제일 약한 놈이었어 일단 끝부분은 한번 지나가니 깔끔하게 닦아줬네요 그 후에도 몇 번 왔다 갔다를 반복하니 와 솔직히 몇 달 먹어 숙성 될 대로 된 얼룩을 이 정도까지 잘 닦아줄지는 몰랐네요 이렇게 끊임없이 닦아줘서 얼룩은 눈에 띄게 지워진 상황 아직 더러우니까 한 번 더 닦아주지 않을까? 이제 한 번만 더 닦으면 말끔하게 지워질 것 같은데 포기한 것 같은데? 우리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집으로 돌아가버리는 나루알 야 이거 한 번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해줘 아이씨 아쉽지만 마지막 조금 남은 얼룩은 직접 닦아줬는데 뭐지? 뭐요? 아니 괜히 닦았다 씨 알고 보니 물걸레 세척을 위해 집으로 돌아갔었던 거였네요 지금 바로 딱 닦았을 텐데 뭐 아무튼 수영장을 마저 만들어보도록 하죠 아니 화장실 아니고 진짜 거실에서 하게? 어 안 난리나면 어떡해? 촬영이 끝나고 제작진이 치웠습니다 제작진이 누군데? 뭐요? 결국 한 대 맞았습니다 아무튼 튜브 수영장을 꺼내 펼쳐봤는데 어휴, 이게 왜 이렇게 크냐? 이거 생각보다 사이즈가 크더라고요 그 펌프 주세요 공기 채우는데도 한참 걸릴 것 같아 걱정이네요 그거 물어야지 펌프 어딨어? 우리 펌프 있었잖아 펌프 그 옛날에 버렸지 이걸 이불에 어떻게 불어? 이렇게요 하다보니 세상이 핑 돌아서 잠시 쓰러졌는데 그게 뭐가 힘드냐며 본인이 해보겠다던 마네씨 이게 쓰러지게 된다니까 네 마네씨도 쓰러졌네요 아무튼 그뒤 다른 부속품들도 공기를 채워 세워두고 방수포를 펴서 바닥에 깔아주니 야, 생각보다 꽤 그럴듯하게 해변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라스트 모렌다 위에서 까주면 안 될까요? 아 허리 아파 씨 허리 얼마나 좋아하고 그니까 너무 격렬하게 했어 아 운동 얘기니 오해하지 마세요 자 가즈아 미래에 내가 해주겠지 과거에 나는 뭘로 뒤처리는 미래의 나에게 맡기고 1g도 남김없이 탈탈 털어줍시다 오 모래 너무 기분 좋다 평상시 집바닥에서 이런 질감을 느낀다면 그건 호러지만 내가 직접 저지른 걸 알고 밟으니 이만큼 기분 좋은 게 또 없네요 야 점점이 진짜 얼마나 좋아할까 벌써부터 반응이 기대가 됩니다 이제 모래사장 위에 간이 포차 테이블을 펼쳐주고 활용점정으로 우산 파라솔을 꽂아주면 짠! 완벽하네요 파라솔을 한번 펼쳐봅시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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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꺼운 테이프를 이용해 길이를 다시 잘 맞춰줬습니다 오!
완벽하게 섰죠. 열. 와 분위기 미쳤다. 이 정도면 진짜 가성비로 잘 뽑아낸 것 같네요. 그디만에 씨는 메주미를 마중하러 나갔고 저는 그 둘이 돌아오기 전에 이 짓을 수십 번 반복해서 풀장에 물을 가득 채워놔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렇게 마지막 한 바가지를 부어줄 때쯤 메주미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메조미의 탄성 소리를 들으니 고생하느라 쌓인 피로가 싹 날아가 버리네요. 곤욕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은 물놀이장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곤욕조끼를 착용하세요. 그렇게 1초 만에 갈아입고 나온 메조미. 자 모래로 들어가. 모래를 만져. 역시 MZ네요. 들어가. 차갑지. 여름이라서 아빠가 특별히 차갑게 만들었지. 자 미끄럼도 한번 타봐. 여기 뒤에 계단이 있어. 계단도 있어? 어 있어. 자 미끄럼 타. 뛰는 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시나리오인데 곤란하게 됐네요. 엉덩이에 물 묻혀야겠다. 엉덩이에 물 묻혀야지. 나도 우 시원하지. 아빠도 한번 들어볼까 하나. 우 찹다 찹다. 다행히 몸에 물을 묻히고 나니 어느 정도 미끄러지긴 하네요. 그리고 이때 마네 씨가 나루알에게 음료를 서빙시키려 준비 중이었는데. 음료수요? 네. 타이밍 좋게 메조미가 음료수를 찾는 상황. 나루알아 불러봐. 나루알. 나루알. 왔다. 자 음료수 가져와 주세요. 제가 가져와야 돼요. 예예예. 예. 계단은 힘든 건 내가 나네. 이럴 때 아니면 언제 마네시를 시켜 먹겠어요. 우리 나루알 친구가 갖다 준 겁니다. 고마워 나루알아. 고마워. 혹시 제가 나루알 아니죠? 그렇게 맛있는 초코우유를 먹고 한참 놀다가 메조미가 땅 따먹기를 하자길래 한 판 하기로 했습니다. 진 사람 걸어야지. 진 사람? 진 사람 먹을까? 그리고 설거지. 여기 입수하기. 머리까지 입수하기. 라는 말을 듣자마자 저와 메조미의 눈이 마주칩니다. 마치 이거 어떡하지? 내가 질 일은 없거든. 눈 한 바퀴 돌자마자 위기를 맞이해버린 마네 씨. 아 이걸. 우와. 아빠다. 아빠다. 어? 아빠다. 괜찮잖아. 솔직히 쫄려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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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닦으면 돼. 네. 오 키스? 와우 센데? 그대로 수영장 입수까지. 통쾌하네요. 옷 갈고 와이즈 다시. 내가 제일 맛있었어. 그러게 게임 좀 잘하지 그러셨어요. 그리 열심히 잘 놀고 있는 메조미에게 맛있는 팥빙수를 만들어주려고 합니다. 일단 얼음들을 빙수기에 가득 채워주고 미리 준비해둔 재료들을 꺼내둔 뒤 빙수기를 돌려 빙수 얼음을 만들어줍니다. 이제 정성껏 깔아 그릇을 가득 채워주면 우와. 그럴듯한 빙수 베이스 완성입니다. 이제 여기에 달달한 팥을 한 스푼, 두 스푼, 세 스푼 얹어주고 팥빙수에 빠져선 안 되는 연유를 기깔나게 뿌려준 뒤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초코 시럽을 뿌려주면 아주 맛나네요. 메조미는 직접 만들어 먹고 싶다고 해서 스몰 사이즈로 따로 만들어 먹었습니다. 어느덧 시간은 흘러 저녁. 이렇게 보시면은 완연한 밤이 됐는데 또 이런 분위기에 해변에서 고기를 안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큰맘 먹고 산 비싼 소고기입니다. 근데 솔직히 저양으론 간의 기별도 안 찰게 분명하게 따로 새우도 준비해 구워줬습니다. 그렇게 새우가 적당히 노릇노릇 구워질 때쯤 그러면은 여기서 필살기 짜자잔. 이 분위기에 맥주가 빠지면 섭하죠. 이게 무려무려 뭐냐면은 생캔맥. 캔맥주인데 생맥처럼 마실 수 있는 제품이라길래 사와봤습니다. 아 이거 까는 방법이 또 따로 있어. 아 진짜? 얘를 까서 딱 열었잖아. 그 다음에 두 손으로 얘를 감싸야 된대. 먹는 방법이 되게 번거롭네요. 어, 근데 이거 고기 굽고 따는 게 낫지 않을까? 오케이. 모름지기 인내 후에 먹는 맥주는 더욱 달콤한 법이니까요. 우선 새우들을 구석으로 몰아 공간을 창출해주고 영롱한 때깔에 소고기를 올려줍니다. 와우. 소고기는 눈 깜빡하면 익으니 저는 지체 말고 얼른 맥주를 까줍시다. 까고 이렇게? 오 진짜 생맥처럼 거품이 올라오긴 하네요. 꼭 이렇게 해야 돼? 예, 신기하긴 한데 과정이 좀 귀찮습니다. 아무튼 이제 고기를 영접할 시간. 보통 같으면 반쯤 자르고 식혀서 메조미에게 바로 줄 텐데 입에 넣는 순간 녹아서 다 먹어버릴 뻔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시원한 맥주를 먹어준다면 와 이 순간만큼은 제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했을 겁니다. 이어서 마네 씨에게도 한 잔 먹여줬는데 죽을게 이거. 집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카메라를 집어 던져버리네요. 1차로 먹은 것들을 대강 정리하고 2차는 해변 파라솔 밑에서 한 잔 하기로 했습니다. 정육점에서 사온 15,000원짜리 육회와 모자를 까봐 시켜온 예 옛날 통닭입니다. 마네 씨가 이번엔 자기가 까보고 싶다고 해서 맡겨봤는데 파 하고 양손으로 오! 이야! 아니 어쩐지 너무 많이 나온다 싶더라니 맥주 밑부분을 누르고 있었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아, 짠! 확실히 해변에서 먹으니까 맛이 또 새롭네요. 다르지 완전 다르지. 1차 먹은 곳에서 이어서 먹자던 마네시였지만 막상 와서 먹어보니 생각이 달라졌나 봅니다. 여튼 잘 먹겠습니다잉.
너무 맛있다. 봉지를 살살 잡았단 말이야. 그다 확 놓쳐버린 거야. 날렸구나 그냥? 날려버렸어. 아 이거 진짜 신경 쓰여서 못 먹겠다. 안녕. 다음날. 다 어떻게 치우냐. 뭘 어떻게 치우겠어요. 바가지 가져와서 순수 물 빼주고 튜브 공기 싹 다 빼준 다음에 모래를 비닐에 담아주고 방수포를 접어주면 됩니다. 자, 지금 보면은 대충 뭐 이렇습니다잉. 가까이서 보니 아주 그냥 비극이 따로 없네요. 그래도 큰 거 없어지니까 좋죠? 더 큰 게 남았는데? 밑에? 아 이거는 나루알 씨가 처리해 주셨나봐. 아, 근데 지금 치우느라고 또 늦어져가지고 돌려도 될까? 나루알의 저소음 모드는 내 방구 소리보다 조용해. 네 방구 소리가 큰 거 아니야? 아무튼 뒷일은 나루알 프레오에게 맡겨보도록 하죠. 일단 우리 어제 먹었던 음식 찌꺼기는 버려두겠어. 주방바닥에 있던 고기 기름과 새우 껍질은 물론 거실 쪽 모래도 문제없이 깔끔하게 청소해준 나루알. 문득 궁금해져서 먼지통을 한번 열어봤는데 이야 이번 알바 정말 잘 뽑았네요. 오물이 오물이 얼마나 써. 초유야? 이 정도면 나는 똥통에서 살고 있었나 라는 합리적 의심까지 드네요. 아무튼 오늘도 깨끗해진 우리 집 행복합니다. 집에서 이런 거 하지 말자. 진짜 제발. 아무튼 오늘도 우리 가족은 행복합니다.